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1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이 죽다. 아브라함 인생의 대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뿐 아니라 후처를 통해서도 많은 자손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5세가 되어 생을 마감하면서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신 지 100년 후의 일입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구속의 역사는 약속의 상속자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며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은 끝이 났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이삭과 그의 후손, 더 나아가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12절에서 18절 이스마엘의 후예. 아브라함이 죽고 본격적으로 이삭과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도 이스마엘이 번성하며 열두 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뒤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며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의 족보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의 가장 걸맞는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